함정의 배관체계는 생존성 향상을 위한 중요한 설비로 적으로부터의 공격, 선박 간의 충돌 등의 손상 사고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은 배관체계 사고 대응 기술의 검증을 위해 국내 최초로 함정 배관체계 손상모사 시험 설비를 구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비는 미해군 시험시설 및 대한민국 해군 함정의 기관실 소화주관 시스템을 참조하여 1층에는 함정의 우현 설비를, 2층은 좌현의 상위갑판 설비를 실규모로 구축하였습니다. 40루베의 물탱크와 시간당 114루베의 유량을 가지는 펌프 2기를 이용하여 최대 10바의 높은 압력에서 손상모사 시험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3개소의 확간식 손상모사, 파열판 손상모사 및 소화전 모사가 가능하여 함정 배관계 손상모사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본 설비는 국내 함정 소화주관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150mm 직경 배관에 인베디드 제어기와 두 개의 압력 센서로 구성된 스마트 밸브를 최대 10개까지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손상 상황을 구현할 수 있는 제어 시스템을 활용, 배관계 손상 시의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사고 대응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은 신조 함정 대상의 스마트 밸브 기반 사고 대응 기술과 운용 함정 대상의 센서 네트워크 기반 사고 대응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밸브 기반 사고 대응 기술은 밸브 간 데이터 공유 방식과 단독 판단 방식으로 구성된 손상 탐지 알고리즘이 탑재된 스마트 밸브를 이용하여 배관의 손상을 탐지하고 차단합니다. 배관 손상 발생 시 밸브 간 압력 데이터의 실시간 공유를 통해 스마트 밸브가 자율적으로 배관의 손상을 탐지하고 신속하게 개폐합니다. 데이터 통신 장애 발생 시 스마트 밸브는 단독 판단 알고리즘을 이용합니다. 배관 손상 발생 시 스마트 밸브가 압력차를 단독 분석하여 배관의 손상을 탐지하고 개폐합니다. 센서 네트워크 기반 사고 대응 기술은 설치가 용이한 배관 체결 방식의 비침투식 압력 모니터링 센서를 이용하여 손상을 탐지합니다. 최적 위치에 배치한 모니터링 센서에서 무선으로 전송된 데이터를 이용 배관 손상 발생 시 압력의 변화 패턴을 분석하여 손상의 유무와 위치를 탐지합니다. 센서 네트워크 기반 사고 대응 기술은 함내 설치된 원격 제어 밸브와 결합하여 배관의 손상을 신속하게 탐지 및 개폐합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은 배관체계 손상모사 시험 설비를 구축하고 스마트 밸브 기반 및 센서 네트워크 기반의 사고 대응 기술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배관 개통에 대한 자율화 체계를 구현하고 해군의 승조원 감축에 대비하여 함정의 생존성을 높일 것입니다.